자, 오늘 아침 예배는 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아멘.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300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될지를 알게 합니다. 그들과 싸우기를 알게 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내려가서 그 진영에 가서 상황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영에 내려가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꿈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꿈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다 진멸하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기드온이 300 용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 나아갈 때 기드온이 300 용사와만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300 용사를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이 임하게 하지만 그 다음에 기드온이 미디안이 세 팀이 합쳐져서 하나로 연합된 팀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그 하나가 미디안 사람들이고 다음은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합쳐서 같이 기드온의 300 용사와 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300 용사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보고 와서 도우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미디안 군사들이 흩어져 버리거든요. 자기네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진멸하고 죽일 때에 흩어지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납달리에와 그 다음에 7장 밑에 부분을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도 불러서 그 흩어진 사람들을 진군해서 다 진멸하라라는 부탁을 하니까 그때의 납달리나 아셀과 그날 므낫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300 용사만이 일반적으로 이 미디안 진영을 다 이겼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렇게 설교들을 늘 들어왔고 그런데 사사기 7장을 보면 300 용사만이 기드온과 함께 싸우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이 기드온의 300 용사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만이 전쟁에 싸운 것이 아니라 300 용사가 또한 다른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전쟁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할 때 그들 가운데 이미 전쟁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싸웠던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있었으니까. 근데 그 각 지파마다 있었던 중에 모든 지파가 나오진 않아요. 이 싸움에서는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만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같이 믿음의 용사들로서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을 나와서 불러서 함께 그 싸움에 동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기존의 300 용사와 같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전쟁을 싸울 때에 그곳에서 용사들을 다 건져내시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혼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 발굴해내서 그들도 이 전쟁에 참여해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더 우리의 자신의 영성을 키우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권을 가진 자로서 전쟁에 능히 이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기드온의 300 용사를 볼 때 기드온의 300 용사는 기드온이 하나님이 내가 이 미디안을 너에게 붙이라는 약속을 가진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순종하며 따라왔을 때 세 가지를 갖습니다. 첫 번째 가진 것은 항아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진 것은 횃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나팔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리뷰를 하면 그 세 가지는 어떤 의미를 주냐. 나팔은 여러분이 무엇의 나팔수가 되어지냐.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팔을 가졌다는 자는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든 자여야 됩니다. 막연히 아는 자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여야 돼요. 안다. 제가 늘 말하는 안다. 야다. 경험하다. 경험한 사람이야.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구원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나팔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팔 부는 게 아니라 불어야 될 때에 불어야 됩니다. 불어야 될 때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거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그 나팔을 불어야 될 때, 성령이 나에게 나팔을 불게 하실 때를 알아야 되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항아리에 횃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항아리에 우리가 이 육체가 진흙 덩어리예요. 여러분이 진흥 덩어리예요. 보잘것없는 그냥 쉬워지게 깨지기 쉬운 항아리예요. 너무나 연약한 육체라 이 말이죠. 하지만 그 육체가 그 안에 횃불을 가졌어요. 그 불은 여호와의 성령의 불. 그 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질그릇까지 깨어질 것 같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성령의 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서 이제 나팔수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나아가서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하고 외칩니다. 그 우리도 나아가서 그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외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나타낸 사람들, 이 기도원이 나가서 300용사들이 싸울 때 뭐냐면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절대 항아리를 깨트리지 않으면 횃불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아리를 이렇게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항아리와 횃불을 하나로 되어져 있게끔 했고, 이 횃불을 보이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깨트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진리가 있죠.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가 죽어야지만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지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예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관점, 개념, 시각 다 이것들을 깨트리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과 함께 뭐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받고 순종한 만큼 성령이 채워지고, 말씀 받고 회개하고 순종한 만큼 채워지고 채워져서 항아리가 횃불을 가득하게 갖게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를 때에 내 육의 생각은 전혀 관계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서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거. 근데 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나팔을 부는 거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깨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것만 나팔이 아니에요. 나팔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이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할 때 저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횃불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니까 나는 뭐 해야 되는 거고, 성령이 그 의가 드러날 때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더라. 이와 같이 싸우는 그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다니게 합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요. 다시 말하면 메신저가 보내심을 받는 것, 이것은 기드온이 보낸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나를 위하여 저 백성에게, 저 배고픈 자들에게, 저 고통하는 자들에게 누가 갈고 하니까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주님이 이제 누군가 우리에게 그러한 소명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진 자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어디를 보내실지 모르지만 보내실 때에 그곳에 가서 용사들을 불러내서 싸움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나와라. 너희도 이 싸움에 함께하자. 여호와의 구원에 함께하자.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하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자라고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싸움을 싸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함께 싸움을 싸웠으면 할렐루야 다 좋았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꼭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화를 내요. 전쟁에서 분명히 잘 이겼는데 화를 내요. 왜 너희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00용사가 나갈 때 나도 처음부터 그거를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나를 두 번째 불렀느냐, 아니면 나중에 불렀느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 내가 먼저 300용사가 돼서 먼저 싸웠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된 자처럼 교만하냐 하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2절의 말씀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겸손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깨달아 아는 거, 내가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먼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았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기름 부음이 많다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무슨 사랑을 받고 더 축복된 자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먼저 불러도 나주 불러도 동일해요. 그것이 포도원에 싹쓸 주는 비유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중간에 부름 받은 사람이나 마지막에 부른 사람이나 받은 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싹쓸 받았어요. 그 한 데나리온 싹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싹입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되 먼저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한 자는 마치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만한 용량으로 그만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 분량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지만 각 지체 중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것은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간은 24시간 계속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간이 불쌍하다. 어떻게 쉬지도 않고 일을 하나.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장기에게는 더 쉼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장기는 마치 쓸데없는 것 같아 보여서 맹장 같은 거는 쓸데없는 장기 같아서 그 잘라버려도 뭐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장기도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볼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달려놓은 거지 이유 없이 있는 건 없는 것 같이 쓸모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역할은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작아 보이지만 서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그 모두가 협력해서 한 몸을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이 행한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기드온을 택한 거죠. 근데 기드온이 아비에셀의 후손 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또 300명을 취하고 나아가서 전쟁에 이기는 선두주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이기게 된 이유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300명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도 합심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300명만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많은 숫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전쟁을 싸울 때 우리가 뭔가 잘나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충만함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에서 복을 받고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2차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부족하거나 모자라서는 아닌 거죠. 기드온은 300용사들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뒤로 된 에브라임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그것 때문에 분을 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을 내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될 때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거에 어떤 상처도 받지 아니하는 온유한 심령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전쟁을 하면서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일어날 때 그 부딪힘이 전혀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겸손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비교의식이 있어요. 이 비교의식이 부모님들이 자식한테까지 대를 물려서 비교의식을 전수합니다. 아이들도 그 비교의식에 잡혀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모들이 다른 자식하고 비교해서 아이를 양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완벽주의자의 성품을 갖게 돼요. 이 완벽주의자들은 어쩌냐면 만족함이 없어요.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부모에게 만족감을 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아이하고 비교해서 너는 왜 이게 못해? 왜 이게 안 돼? 라고 하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니까 자기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쟤하고 비교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이 사회 자체가 경쟁시대야 라고 아이에게는 입력을 시켜버려요.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경쟁에 반드시 이겨야 되라고 입력을 시켜놓으니까 그게 자기 안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올무가 되어져 버립니다. 끊임없는 만족감이 없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프로그램을 막 만들고 끊임없이 교회를 크게 하고 싶어하고 교회가 큰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아주 열심히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좀 살펴보시면 바로 그런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 완벽주의가 있는 건 그와 같이 경쟁의식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식도 그렇지만 자라면서부터 그 경쟁의식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품적인 부분이 어떤 게 되냐면 교만이 생겨버려요. 그 경쟁의식은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한테 잘못됐다라는 말을 요만큼만 들어도 상처받아요. 그리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비교해. 다른 남편하고. 그래가지고 왜 당신은 이렇게 돈도 못 벌어와. 엄마들이 이런 게 강해가지고 남편도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바가지 긁고 애들한테도 그래 그래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그 완벽주의를 가지려는 성품을 갖게 만들어요. 만족이 없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이 없어서 늘 만족이 없는 사람은 뭔가를 추구해요. 끊임없는 추구를 하면서 안 되고 힘들기 때문에 좌절을 불러일으켜요. 또 끊임없는 추구는 언제든지 자기에게 실망감을 줘요.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 끊임없는 실망감, 그것이 결국은 우울을 하게 하고 많은 다른 나쁜 것들을 유발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왜 바깥으로 뛰쳐나가느냐, 그러고서 왜 다른 사람을 찾느냐 하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부모님한테는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남자들이 왜 바깥으로 나가 바람을 피냐? 아내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위로를 못 받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어딘가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은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아들로 자라서 엄마에게 늘 뭔가 꾸지람을 듣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여자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요. 바람둥이가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바람둥이가 될래서 된 게 아니라 그와 같이 뭔가 위로받고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사랑받을 곳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쉼 없이 찾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후천적인 성품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이와 같이 크게 다투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먼저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짐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려고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안에서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다툼은
끊임없는 비교의식, 시기의식. 저 사람은 왜 목사님들한테 왜 시험이 되냐면 저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해. 아니면 뭐 누구는 더 웃으면서 반가워하는데 내 인사는 받아주지도 않아. 네. 이거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더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뭐 등등 이런 거.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시기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 제공이죠. 그와 같은 것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사랑을 받게끔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사랑을 받게 지어져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랑을 구하고 찾게 돼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든 아빠의 사랑을 못 받든 어떤 한쪽이 비으면 그 한쪽을 찾기를 원해서 아빠의 사랑이 모자랐으면 남자를 찾게 되어지고 엄마의 사랑이 부족하면 여자를 찾아서 나아가요. 그래서 여자들이 여자친구하고 너무 밀접한 아이들은 보면 그 엄마의 사랑이 많이 부족한 또 여자아이가 끊임없이 남자친구를 끊임없이 찾아서 다니면서 문제가 되어지는 아이들은 아빠의 사랑이 부족하고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채워져야지만 되는데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누군가의 기대치가 훨씬 더 커지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비교의식과 그 다음에 자기가 우월해지고 싶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말씀 또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셨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분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이지 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치료받아야 될 감정적인 상처들, 의식적인 상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걸 나타내게 되면서 더 생각하지 않았던 이 교만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말 하죠. 부자일수록 옷을 허름하게 입지만 주머니가 빈 사람일수록 옷을 신경을 써서 깔끔하게 입는다고. 그런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아주 관심이 지극히 크고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만큼 아내가 빈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아내가 풍요로우면 남이 어떻게 보든 말든 상관없기 때문에 외적인 거에 신경을 안 써요. 졸부 아줌마들이 머리부터 아래까지 명품으로 휘감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아줌마들은 뭔가 부족한 게 참 많거든요. 이런 것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아주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성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가려요. 근데 주님 앞에 우리는요. 여기서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놓으라 그러죠. 물 쏟듯이 자기 안에 있는 감춰놓은 것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겉은 이 색깔인데 속은 이 색깔이고 양면성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 있는 게 겉으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나를 내놔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자기 자존감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 죄와 내 허물을 내가 다 도말해버리고 기억지도 않겠다 했기 때문에 이전에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든 상처가 있었든 어떤 부족한 성품이 있었든 하나님이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너는 문제 삼느냐. 이 에브라임이 왜 내가 뒤에 가서 조인을 해야만 되느냐. 왜 처음부터 너희가 이 싸움을 싸울 거면 우리가 한 민족인데 한 형제인데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게 그게 바로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나를 열어놓을 때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람, 내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왜 이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냐면 그거는 사단에게 속았던 것이고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고 사단이 나를
그냥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만든 모양이지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나를 당신의 모양을 따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단이 다 우러뜨리고 부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왜곡된 모습으로 자기를 보는 자아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자아상이 바뀌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새끼손가락으로 쓰든 아니면 둘째 손가락으로 쓰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쓰든 하나님의 구원은 한 데나리온 똑같다는 거예요. 일을 내가 얼만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하늘의 상이 똑같아요. 구원이 똑같아요. 천국이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상이 많다는데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구원받은 자가 이루는 영혼 구원의 일이에요. 저는 사실 받은 게 많아요. 받은 게 적은 사람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한 것보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1,000명이라면 이 한 명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한 명을 구원했고 나는 1,000명 중에 500명밖에 못했으면 누가 더 상을 더 크게 받을까요? 이 사람. 그래서 욕심 크게 가질 거 없어요. 제가 기도했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은 12명 제자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12명밖에 안 쓰니까 제가 12명까지는 안 바라고요. 저는 정말 예수 닮은 사람, 저보다 더 나은 사람 한 사람만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사람은 좀 그래. 그래서 그러면 기도원과 같은 한 사람에서 300명의 용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주여 나에게 300명의 용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몇 명을 했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원을 세워서 싸우게 했든 300명을 싸우게 했든 에브라임이 나중에 됐든 결국은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우리가 다 동참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그 일에 참여했을 때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상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배가예요, 배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이거는 주님이 몰랑이나 배를 남기길 원한다는 거예요. 복사,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는 적어도 만들어내길 원하는 거.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똑같이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내는 거. 배가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가 하는 자식을 낳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는 데는 먼저 나중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한 사람이 하나씩만 제대로 영원을 해봐요. 그럼 하늘나라가 얼마나 확장이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한 명을 만들어내면 더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그 확장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먼저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되고 먼저 300 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그와 같은 자가 되게끔 하면 되는 거지.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심령 안에서 조금도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어떠한 사건에도 요동함이 있는 건 그 요동함이 곧 내 안에서 지금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요동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잠언서에 품어야 될 마음에 대한 것들을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사람, 가정이든 친구든 공동체 안에서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가려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모든 허물이 가려졌어요. 덮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 가려진 게 벗겨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다 가려져서 절대로 오픈이 안 될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이 가려진 게 열리는 때가 있어요. 오픈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지 않을 때 오픈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만 달란트 빚진 자와 백 데나리온 빚진 자. 그 차이는 굉장한 차이인데 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다는 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걸 말해요. 우리 모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못할 때 이건 사랑으로 가려진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가려져서 난 이제 허물이 없어요. 난 죄가 없어요. 그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긁고 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사랑에 덮어진 것도 다시 열려져요. 그래서 도로 감옥으로 들어가죠. 다시 내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이 나만 덮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그 허물 덩어리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이든 어떤 허물이 있는 사람이든 높낮이가 비교할 것이 없이 다 똑같이 덮으시고 똑같이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으셨어요.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왜 오픈을 하시느냐 이거죠. 그걸 오픈할 때 내 가려진 것도 오픈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허물이 계속 가려지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길 원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도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해요. 교만한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벌써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체가 이미 나는 교만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부분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만 해도 이미 교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만 해도 벌써 비교의식은 나로 하여금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낮은 사람이야. 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더 복을 받은 것 같아.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아. 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은 동일해요. 그 동일한 사랑 우리가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와 같이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투고 분을 내고 한 것 같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 되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똑같이 입은 사니까. 그리고 기도원의 겸손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에브라임의 끝물은 뭐야? 에브라임이 끝에 가가지고 그 왕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왕들이 죽으니까 다 정복을 하게 되거든요. 이 머리를 깨트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그 왕들을 죽이는 일에 썼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볼 때는 대단하게 뭔가를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오히려 에브라임의 끝물처럼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 맡기시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원이 말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 됐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보다 크냐. 왕을 죽인 일이 졸자들, 군병들 죽인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마귀 권세, 이 머리를 깨트리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똑같이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수엡을 그들 손에 넘겨주신 일, 그것이 내게 있기를 소망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오렙과 수엡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에게 넘겨줬다는.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 이름이죠.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가진 자가 되지만 뒤에 조인이 된 이스라엘 족속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게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먼저인데 저것들이 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 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랄까요?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이 한 일이 우리와 비교가 되겠느냐. 겸손하게 그들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상 굉장히 그 프라우드가 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안다는 거에 대한 그 자존감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하고 개처럼 여기는 게 있는데 아니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니 그래가지고 분을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여기에만 만족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까지 우리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로 하나 옆에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을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에 니네들이 프라이드 아무리 가져봐 우리가 예수 먼저 만났어 왜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 그냥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니네들이 아무리 율법 갖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도 복음은 이방인에게 먼저였었어 하고 잘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정말 겸손하게 너희들이 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큰 일을 한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안 했던 우리가 복음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지 않았느냐, 복음이 시온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높여주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 이게 또한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높이는 모습에서 내포되어진 한 모습이에요.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할 일은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돼. 겸손을 가장한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 진짜 겸손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겸손이 나와요. 죽으려고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 속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은혜로만 나아가는 사람은 그냥 주여 나의 나된 것이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그렇게 되니까 나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높이는 자가 돼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흥미롭고 내가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는 것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말씀 충만하고 내가 뭔가 성령 충만하고 이런 거에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이런 사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인터레스팅하고 다른 사람이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저 사람이 유익한 것인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손가락이 아프면 그 손가락을 아프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몸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일을 돌아보아서 그 사람, 그 영혼이 살아 일어나면 얼마나 기뻐요. 무너져 있던 영혼이 살아 일어나면 주님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보다 자식이 먹으면 더 배부르다는 부모처럼 다른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게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 일어나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살아 일어난 거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얼만큼 많이 드리냐가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돼서 기뻐하는 거, 그게 정말 구원을 맛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떤 걸 기뻐하는 자이냐, 주님은 나를 볼 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 이것도 생각하면서 또한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내 기쁨이 무엇인가를 또 발견하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잘 되면 기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화목의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협력의 관계가 되어지겠죠. 우리 모두 그런 관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화목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저 사람 입에 하나 더 넣어줬을 때 내가 더 행복해지는 관계.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막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가면서 기쁨으로 함께 충만해져가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자, 우리 기도하겠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기드온과 에브라임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만과 겸손의 모습, 내 삶에 내 심령 속에 지금 이 모습이 얼만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이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교만했던 것, 내가 비교의식 가졌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눈으로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눈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면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정말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낮아져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차별이 없다 말씀하신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비교의식,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좌절이 일어나고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함을 또 알게 하시고 정말 그 어떤 것에도 교만치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풍요로운 풍성함이 우리 각 심령 속에 부어져서 예수님의 그 풍요로움이 어떤 것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없이 감사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내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요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게 부어져서 그 사랑 때문에 배부른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자가 되시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협력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잘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하신 주, 정말 그 어떤 것에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로 누리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믿음이냐, 흔들림이 없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이 참으로 주님의 풍요로움으로 배불러 하는 그러한 사랑에 충만한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